우리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는 직분자, 교사, 리더, 사역자들 계신 교과서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지어나라. 생명의 약속을 지어내라. 내 인생을 그렇게 뜻을 찾고, 물론 직장 하든, 뭐, 가정이든, 뭐 하든,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생명 받았으니까, 이거 전해야 된다. 이 사명자가 바울이고, 바울에게 보고 듣고 배우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같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요. 부름 받았어요. 선택 받았어요. 구속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 생명을 전해라.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사명. 그리고 믿음의 조력자, 믿음의 아들, 딸을 만들어 간다. 만들어야지요. 그들이 일꾼돼야 되니까. 기도라도 해야 돼요. 특별히 경건한 가정들, 엄마들, 할머니들 중요하다. 여자가 다른 건 아니어도 끈기가 있고 직심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흔들림 없이 정조를 지키듯이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기도해 주고, 그렇죠? 예. 은사 활용해야 됩니다. 묻어두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반대한 사람, 회방하는 사람, 있지만 도와준 사람도 있어요.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제는 2장 2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자, 후계자, 조력자, 일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충성된 자를 선택해라. 집중해라. 그게 남는 거다. 여러분이 1년, 아니 5년, 10년 신앙생활에서 남는 게 있다면 이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내가 떠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 경건한 가정을 이룰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영향을 끼쳐요.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다시 봅시다. 14절 이하. 가르칠 때 말다툼이 뭔 말일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삶에 관한 말이에요. 뭐 어디 별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성경 공부할 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반이나 목장을 모일 때 말다툼하지 마란 말이에요. 말씨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말하면 말 받아치고 내 주장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지요. 뭐 여러분 하다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 안할 소리 하는 사람은 속상하죠. 거기다 또뭐 말하면 또 받아치고, 가족끼리도 명절에 좋다고 모였지만 말다툼 나오고 속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말하다 보면은 속상하고 안할 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 공부하다가 말다툼하지 마세요. 말다툼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말다툼한 옆에 듣고만 있으면 낙심되고 믿음이 망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다 시험 듭니다. 떠납니다. 민감하다고 이야기 드렸지요.
이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아이들은 회의를 가지고 믿음이 식고 떠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려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가르칠 때 고백을 하라고 그랬죠. 고백. 고백은 진심이야. 사랑한다. 좋다. 이건 아니다. 진심을 해야지. 뭐 그냥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뭔 말. 이게 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를 않아요. 뭐가 짜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뭔가 갈등이 있고 아는 것 듣는 것은 엄청 많고 그래서 뭐 말하면 화가 나요. 사람이 짜증이 나.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에도 고깝게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못 느낍니까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서 뭔 말해도 안 좋은 말 나오고 오해하는 말 나오고 참 말 안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자 오늘 14절 말다툼 일으켜서 안 되고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내비둔다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아예 그걸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15절 뭘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그렇지요? 하나님 인정해 줘야 돼. 그럼 사람도 인정하겠지. 특별히 15절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말씀의 사람. 내가 말씀 좋아해야 되고 내가 말씀에 힘 얻어야 되고 내가 말씀에 은혜가 돼야 되고 내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세상에서 있는 건 뭐 연속곡 자꾸 내 마음에 있고 뭐 그래갖고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구를 읽을 때도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베드로 어제 디모데 후서에서 읽어라. 예? 지금 2일 3일 디모데 후서 읽고 있잖아. 자꾸 그거 생각해야 되니까. 알지만 묵상하고 학가다가 뭔 말이야. 1000번 500번 하란 말인데. 자꾸 하는 걸 또 해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님 오신 날이죠. 오신 날 준비해야 되니까. 디모데에서는 사명자 세우니까 이거 자꾸 해야지.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또 풀어야 되고 이게 30번 50번 하면서 뭔가 좀 먹혀 들어가지 한 번 슬쩍해서 먹혀 들어갈 리가 없어요. 마음속에 집어넣고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복이 중요해요. 인정받는 일꾼, 특별히 말씀의 사람. 그리고 말씀의 은사를 구하세요.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진짜입니다. 기도 없이 안 돼요. 주의 일은요, 성령의 도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면 다 인간은 흔들려요. 시험 들어요. 일하면서 지쳐요. 16절 이런 사람 피하십시오. 세상적인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 그 사람 말 자꾸 들으면 믿음이 좋아지질 않아요. 피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모임에 못 오게 하든지 오면은 너는 말 조심을 시키든지 따로 만나든지 리더는 그러나 막 뭐라고 막 그렇게 하면 시험 들고 또 싸웁니다. 그래서 저 뒤에 24절에 다투지는 말아라. 온유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또 하나 있죠. 오래 참아라. 이거 엄마가 애들 기를 때 오직 부드럽게 하면 오래 참습니까? 그래서 25절 진리를 거역하는 자에게도 온유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하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따르세요. 마귀에게 묶여있던 자, 마귀에게 속아있던 자가 지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따라 살도록 이런 온유하고 부드럽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거다.
한 번에 안 되죠. 막 처음에 그런 모임에 들어오면 별도리 다 하죠. 지도리하고 뭐 의문난 것은 좋아요. 그런데 뭐 쓸데없는 소리 했었고 막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14절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는 말다툼 조심해라. 도움 안 된다면 그거 듣는 사람 망해요. 리비도는 다 믿음 떨어지는데. 그래서 항상 이 말씀으로, 자, 우리 모임할 때 디모데에서 이거 진짜 교과서다. 어? 우리 여기서 절대 우리 다투선 안 된다. 있으면은 우리 적어놓고 나중에 나는 이것이 좀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다툼이 되거나 그게 안 됩니다. 예. 17절 잘못된 이론, 잘못된 성경, 잘못된 말은 암이 됩니다. 영향력, 전염병 되지요. 이게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회의를 했어요. 뭐 집사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데 무엇이 어쩌고 불평이 나오고 마음이 안 들다고 그러고 뭐 의심이 온다고 그러고 전염되지요. 누구 싸우면 자기 마음도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마디 해야지. 또 상처 받는 사람도 상처 되겠지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했지. 앙심을 품는다면 교회 오기가 싫어요. 만나기가 싫어요. 믿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이 구경 안 해서 그렇지요. 별교회가 다 있어요. 만나면 싸움하고 회의하면 싸우고 뭔 장도요. 얼마나 그게 비극입니까? 서로 수고한다고 그러고 좁은 길을 가는데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신앙까지 가지고 사명까지 가지고 힘들지요. 기도해 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손잡아 줘도 부족한데 그 다툼이 말이 되겠어요? 별것도 아니요. 그냥 지 고집으로 지 생각으로 지 이론 말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듣지도 않아야 되고 참석하지도 않아야 되고 왜 신앙 떨어지고 시험되니 정말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18절 부활. 부활이 지나갔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왜 그다 부활을 내놓을까? 부활은 생명과 연관되지. 신앙의 핵심은 예수 생명이에요. 교회 왜 다녀? 생명 얻으려고. 살려고. 영혼이 살려고. 새 생명 얻었으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도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패되지요. 죽어있는데 뭘 하겠어요. 영이 죽어있는데. 부활. 이 예수 생명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 신앙생활하냐. 왜 교회에 다니냐. 예수 믿냐. 영혼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내게 감동하고 힘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요. 죽은 자는 부패해 있고 어려운 소리만 하고 맥 빠진 소리만 하고 죄로만 끌리고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말, 잘못된 가르침이 엄청 악한 효과를 내요.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진리만을 지켜내야 되지요. 넘어지지요. 넘어지나 19절 다 넘어지지 않지요. 주님은 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에 서면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 주님이 알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은 가르칠 때 모임할 때 하나님 말씀할 때 절대 말다툼 안 된다.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인정받은 사람, 특히
헌신으로 섬기려면 안 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드려야 쓰시죠. 드려야 됩니다. 모든 리더와 사역자는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헌신해야 돼요. 마음 드려야 돼요. 진짜 드려야 돼요. 인생을 바쳐야 돼요. 그러지 뭐 주일한다고 목회한다고 하면서 맨 세상 거나 생각하고 지 생각하고 그럼 뭐하러 하냐? 네 인생 살지. 그 이중적이 되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세상으로 가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엄청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은혜 주고 쓰기도 어려워요. 진짜 헌신해야 돼요. 헌금도 진실로 해야 돼요. 내 인생을 기꺼이 바친다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인데 내 소망인데 뭔가 마음 곱게 바쳐야지. 안 드리지 않는 사람 그 은혜 받지 어려워요. 말씀의 은혜도 주셔야 됩니다. 예. 자, 20절 이하. 그릇에 큰 집에는 그릇이 많더라. 이건 고대 시대니까 지금 같은 그릇이 아니죠. 물론 이 집은 부잣집인지 금이나 은 그릇도 있네요. 나무 그릇도 있고 흙도로 막 도자기도 있고 뭐. 귀한 그릇도 있고 평범한 그릇도 있고 그릇그라면 음식도 생각되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귀하게 여기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왜? 음식을 깨끗하게 담아주잖아요. 씻어야 되지요. 신앙생활은 늘 씻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겸손해지는 거다. 참회하는 거다. 씻는 거다. 핏뿌림. 하나님이 쓰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말 이해하라고. 지나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때 이게 귀한 겁니다. 귀한 인생이고요. 소망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쓴다. 하나님이 안 쓰면 뭐가 되겠어요? 죄가 쓰는 사람들. 그렇죠. 마귀가 쓰는 사람들. 맨 죄 만진 사람들. 허짓거리는 사람도 많고. 뭐 요즘은 중독되고 타락되고 많습니다. 인생의 비결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면 귀한 인생이 됩니다. 뭐 겉보기는 뭐 가진 것 같고 돈 가진 것 같지만 맨 허짓거리나고 나쁜 짓거리나고 생기고 그건 더러운 사람이지. 그게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헌신한다. 곱게 바쳐진다. 깨끗하다. 주님 모시고 주님 뜻이면 순종하고 은혜 받고 쓰임 받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맨 허짓거리나고 다니고 죄나 짓고 다니고 나쁜 놈 어울려 다니고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자,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이 주님께 곱게 바쳐서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주님이 쓰시면 은혜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사람도 인정해 주셔요. 자기도 좋고 남도 좋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22절은 젊은이들. 젊은이가 유혹을 덜 받는다니까. 혈기가 있으니까. 유혹을 조심하세요. 지금 모든 청년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죄와 악에서 중독이 안 들이고 그 맛에 안 빠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지요. 그리고 여기 함께란 말 나와요. 뭔가 그런 동지나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인공 모임을 만들어주든
건전한 모임을 갖든 뭔가 좀 자기들의 이상을 꿈꾸고 비전을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매일 만나면 나쁜 놈들이고 뭐 놀러 가자는 놈들이고 뭐 그렇게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깨끗한 마음가짐, 비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끼리 조금 더 세워가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2, 3절. 어째 논쟁을 피하라. 그럼 더 싸움만 일으키죠. 나도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한마디 해야지. 그렇죠. 특별히 24절. 주의 일꾼들은 다투지 마라. 다투 갖고는 안 되지. 내가 리더라고 막 다투고 못하게 하고 그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오래 참으라. 온유하게 대해라. 다 우리 교과서 같지 않습니까? 교과서지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다른 데는 예배만 보고 그냥 가요. 말 씨름할 것도 없어요.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어요. 우리는 말을 나누니까. 좋지만 또 위협할 수도 있고 좋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와서 진실한 고백이나 진실한 마음이나 나는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 이렇게 좀 못 살았네요. 이렇게도 고백해야지. 지는 딱 놔두고 지는 없고 막 어디 바깥에 이야기만 자꾸 하는 허공을 돌아다니고 어디 외국 이야기는 했었고 그거 안 되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순종할 점이 뭔가, 회개할 점이 뭔가, 우리가 피할 점이 뭔가,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언제나 고백 아니면 질문, 간증. 절대 뭐 책에서 봤네, 뭐 들었네, 안 해. 그런 소리.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는 건 이미 성경에서 설교로 다 했어요. 질문하거나 고백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가 리더로서, 교사로서 살아갈 것인가. 자, 옛날에도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에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